자, 그럼 함수 실현표를 한번 보자. 4y1 먹쓰고, 여기가 f고, 여기는 i0, i1, i2, i3. 자, 여기는 뭐야? s1, s0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00, 011, 10, 11 이렇게 지금 해놨대요. 자, 이렇게 해놨는데, 보자. B, C. 딱 보니까 여기에 뭐 썼어? 여기에 B를 썼고, 여기에 C를 썼어. 이거 잘 봐. B하고 C를 썼다면은 변수 세개 중에서 두 개는 여기다 쓰면 하나는 여기다 쓰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맞아요. 여기 있잖아. BC를 썼으니까 A는 여기다 써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 함수 실현표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바로. 네? 이거 왜 썼는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A가 0일 때는, 자, 0, 0, 0, 0일 때 한번 보자. 0, 0, 0, 1, 1, 0, 1, 1. 자, 초보 0, 1, 2, 3 이렇게 돼. 그럼 여기 뭐야? 0, 1, 2, 3 이렇게 됩니까? 이해돼? 자, 그러면 여기가 1, 1, 1, 1. 자, A가 1일 때 0, 0, 0, 1, 1, 0, 1, 1. 얼마야? 4, 5, 6, 7. 자, 4, 5, 6, 7.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이제 뭐가 있어? 자, 여기서 F가 1이 나오는 거를 한번 빨리 찾아봐. 1 나오는 게 3개가 있지. 저1 나오는 게 이제 요 3개가 있어요. 그1 나오는 거는 011일 때1 나온다. 011일 때1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100, 1001일 때1 나오고요. 또, 110, 110일 때1 나온다. 아세요? 그러면은, 이거는, 얼마야? 응? 이거 얼마야? 얼마? 3이지. 이거 얼마야? 4. 얼마야?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거를 3 동그라미. 오케이. 그 다음에 4 동그라미. 오케이. 그 다음에 6 동그라미. 그리고 얘가 뭐가 되는지는 얘두 개가 결정하는 거야. 여기에 동그라미가 쳐진다? 그러면 얘는 A가 되는 거야. 아,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얘는 0이 되는 거야. 여기에 걸렸네. 여기는 A가 되는 거야. 여기 걸렸네. 그럼 얘는 A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A 0 A 여기는 1분 걸려. 1분. 1분도 안 걸릴 수도 있고. 자, 그래서 A 0 A A파. 그래서 요두 개가 A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고, 마지막은 A파. 정답은 3번이 되겠지? 이해 되겠어? 이렇게 풀어야 돼. 자, 이 문제를 조금 난도를 올리면 어떤 문제가 되는지 알아? 이렇게도 이렇게도 문제를 낼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C를 써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A, B를 바꿨고 C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잘 봐. 이거 얼마야? 0. 이거 뭐냐, 이거 지금.
00011011 0001101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0 여기 2 4 6 1 3 5 7 0 2 4 6 1 3 5 7 그래서 여기에 3 4 6 3 4 6 이거 나올 것 같아. 여기 얼마야? 여기 얼마야? 여기 얼마야? 이렇게도 설계할 수 있어. 할 수 있겠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MUX는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서 이 실험표를 꼭 기억.